어린이 박물관에 금속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 어떤 금속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와, 이거는 종이네요. 종. 여기 보면은 종은 손으로 미는 게 아니고 여기 망치로, 고무 망치로 소리를 들을 수 있네요. 자, 어떤 금속들이 있을까? 이거는 철. 농사할 때 쓰는 호미. 낫. 그 다음에 뚜껑도 보이고. 그 다음에 활 끝에도 철이 들어가고. 우리가 쓰는 숟가락, 젓가락도 철이 들어가나 보네요. 이게 철. 어떤 금속들이 있을까?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썼던 갑옷. 몸을 보호해주는 갑옷도 보이고, 구리, 합금? 여기는 보면, 금은 장식? 있는데, 이거는 뭘까? 금동대향로. 백제라는 나라에서 향을 여기 피울 때 썼던 향로인데, 여기 금동대향로라고 해요. 색을 내는 강물. 우와, 파란 색깔. 붉은 색깔, 흰 색깔, 노란 색깔, 이거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여러 색깔을 띠는 금속들도 보이네요. 강물도 볼 수가 있고요. 철을 녹여가지고 썼고, 여기서 보니까 풀무 체험하는 것도 있네요. 발로 밟아서. 금속을 두드려서 펼치는 건 전성이라고 하네요. 전성 체험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여러 금속 이야기를, 금속 실도 만들 수 있네요. 오. 우와. 이렇게 실을 뽑나 봅니다. 아, 금실 내다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실을 내다는 거네. 난간인데, 그 난간에 들어오면, 뚝딱뚝딱 소리가 여기서 나네. 금속그릇을 만들어 보세요. 노새를 골고루 두드려 반짝이기를 완성. 두드리면, 여기 두드리면 이렇게 펼칠 수 있고,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건가 봅니다. 여기는 소리가 달라요. 여러 종들이 있는데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주석이 5%가 들어간 종은 12% 들어간 종이에요. 20%. 구리 아연이 들어간 종이에요. 주석이 들어간 청도.
100도. 종마다 어떤 금속이 들어갔냐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네요. 이는 우와, 여러 옛날 유물들을 보고 그림 그리는 코너가 보이네요.